35번. Number 35. In today's music history lecture. 자, 굉장히 친절하게 나오죠. In today's music history lecture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건 이제 다 듣자마자 뭐냐 이게. 아, 이게 뮤직 히스토리니까 그 음악에 음악사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겠구나. 뭐 우리 알고는 뭐 베토벤이건 모차르트건 어떤 사람의 인생 혹은 어떤 사람의 작품 이런 게 나올 거를 이제 예상을 하고서 우리가 좀 가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We're looking at Anton Dvorak's Ninth Symphony. 자, we are looking at Anton Dvorak. Dvorak의 Ninth Symphony. 심포니는 뭐라고 합니까 이거? 심포니는 이제 교향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심포니 드보르작의 그 9번 교향곡을 다룰 예정입니다라고 되었어요. 자, 그래서 또 사람 이름 나올 경우에는 뭐 그 안톤 드보락해서 뭐 나인스 심포니 이렇게 가요. 뭔 소리입니까? 이니셜만 써놔도 이게 이제 또 두 번 들려주기 때문에 뭐 시간 남으면은 뒤에 이게 좀 더 이렇게 더 쓸 필요가 있겠고, 일단 타이틀 이렇게 적어놓으면은 초이스로 안톤 드보락 나온다. 그러면 아 이게 이 얘기구나 바로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적으려고 하면은 뒤를 놓치기 때문에 앞 글자만 쓰는 거 요거 이제 훈련이 좀 되셔야 돼요. Dvorak composed the work during a visit to America. 자, 일단 Dvorak composed the work라고 있어요. Dvorak이 작곡했대요, 이 작품을. During a visit to America라고 돼 있으니까 뭐다? 그 이 Ninth Symphony 자체가 어디에서? 아메리카에서 뭐다? Composed가 됐구나라는 거.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이 9번 교향곡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작품이다. 그럼 뭐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언제 어디서 누가 언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언제 그 작품 만들었냐? 어디서 작품 만들었냐? 이런 것들 질문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떤 부분에서 correct question에서. 그러면 이제 언제 몇 년인지 안 나왔죠? 어디서? 일단 미국에서. 이렇게 칭해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where he drew inspiration from natives to America, where he drew inspiration from Where he drew inspiration. 자, where he drew inspiration. 뭐죠? Drew inspiration. 요거는 이제 좀 놓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왔죠? Drew inspiration. 이게 어디 어디서? 뭐하다? 좀 뭐 영감을 얻다. 뭐 이런 뜻인데, 어디 어디에서? Where he drew inspiration. 이게 쭉 말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챙겨야 되겠습니다. Bring a visit to America, where he drew inspiration. Where he drew inspiration. 영감 얻었어요? From Native American and African American music. 아, from Native American 그리고 African American music.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에 갔으니까 뭐 미국 원주민 음악 그리고 아프리카계 미국인 음악 거기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심플하게 인디언하고 이제 그 아프리카계 소위 이제 흑인이라고 하는 거기서 영감을 얻었다. Music historians also see the work as highly. 자, 일단 여기서 그 놓치지 말아야 될 거. Music historians also see the work as. 자, 여기서 지금 시그널이라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시그널. Also라는 거. 이게 시그널입니다. 그러니까 also 뒤에 나오는 것들은 노트 테이킹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어떻게요? 또 무슨 말 하고 싶었는지. Music historians also see the work as highly reminiscent of the folk songs of Dvorak's native Bohemia, where he drew inspiration from Native American and African American music. Music historians also see the work as, 자, also see the work as highly reminiscent. Highly reminiscent. 자, reminiscent가 뭐예요? Highly reminiscent. 이제 이게 어휘에서 우리가 좀 밀리면 안 되는데, reminiscent. 그러니까 R-E. 이건 이제 again, back. 이거니까. Reminiscent 하면은 이게 연상시키는 이런 단어 가지고 있습니다. Reminiscent 매우 연상을 시킵니다. Music historians also see the work as highly reminiscent of the folk songs of the folk song. Folk song 하면 이게 민요죠. Of Dvorak's native Bohemia. 아, of Dvorak's native Bohemia. 그러니까 이제 이 노래 자체가 Reminiscent 뭐냐? Reminiscent 연상시키는데 이 드보락의 네이티브는 뭐예요? 고향 얘기하는 거죠. 뭐 그 보헤미아
보헤미아를 연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 나라가 아니고 미국에 방문했는데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이랑 접촉하면서 고향을 연상시키는 그 민요를 지금 만들었다. 요 얘기하고 있네요. Its premiere in 1893 was met. 자, 일단은 연도 나오죠. 자, 프리미어. 프리미어가 이제 최연하다. 뜻 나왔고, 그 다음에 1893. 연도는 챙겨야겠죠? 이게 지금 제일 처음에 뭐가 됐다? 초연되었다. 제일 처음에 좀 공용이 되었어요. Its premiere in 1893 was met with thunderous applause. Was met with thunderous applause. Thunderous가 천둥이잖아요. 천둥 같은, 우레 같은 applause. 박수갈채를 받았다. And it became an 자, 일단은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뭐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요때 지금 굉장히 그 인기가 많았다라고 하면 되겠죠? 예, 굉장히 많은 인기를 받았고, 그리고 instant success. And it became an instant success. 성공했다. It is the best known of Dvorak's work. 자, 전 지금 최상급 또 나왔죠? 뭐 9번 교향곡이 이 드보락의 작품 중에서 베스트, 가장 잘 알려져 있다라고 계속 지금 칭찬 위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nd continues to be one of the most popular pieces in the modern orchestral repertoire. 아하, 현대 오케스트라 레퍼토리에서 가장 유명한 곡 중에 하나다라고까지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지금 드보락의 베스트이기도 하고요. 뭐 마더한 오케스트라에서 뭐하다? 가장 잘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인기가 많고 박수갈채 받고 드보락이 베스트고 현대 오케스트라 가장 뭐 먹고 다 지금 전 표시를 뭘로 했냐면 그냥 화살표로 했죠. 왜? 단어보다 나가니까. 결국 이건 다 지금 긍정이에요. 표현이. 뭔 소리 한 거냐? 노트 테이킹 하실 때는 그 단어는 단어를 그대로 이렇게 아주 나이브하게 쓰시면 안 되죠. 본인만의 방식으로 이거를 기호화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호화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러니까 본인만의 스타일을 계속 이제 만들어 내시는데, 일단은 이제 고민 드리는 거는 긴 단어가 있으면은 앞에 이니셜 하나나 두개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이제 단기 기호로 연상하는 방식을 쓰자. 그 다음에 이제 추천드리는 게 화살표,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이런 부분들 있죠. 뭐 기단이다. 이거는 뭐예요? 상승세, 인크리즈 얘기하고 있는 거. 이거는 뭐 하락이거나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 뭐 타락하거나 뭐 기울거나 이건 원인과 결과 나타내는 거고, 유래 출처 기원 나타내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좀 많이 있는 그런 노트 테이킹이 훨씬 더 알아보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 가지고서 질문을 들어보니까. Question. Which is correct about Dvorak's Ninth Symphony according to the talk? 바로 보기 가보죠. Dvorak. Question. Which is correct about Dvorak's Ninth Symphony according to the talk? A. It was composed after Dvorak returned from America. 자, 일단은 얘는 지금 정답이 아닌데, 왜냐? After Dvorak returned from America라고 돼 있어요. 결국 지금 어디에 위배되는 거냐? 전반부에 이 부분 있죠? 여기서 지금 이게 아닌 걸로 내용이 챙겨졌습니다. 어디? A가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아닌 거였고요. 자, 다음에. B. It evokes the folk songs of the composer's homeland. 자, it evokes the folk songs of the composer's homeland. 아, 이게 아까 그 레미니센트 얘기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어디? 이 부분이죠. 네. Nature, Bohemia. 이걸 지금 연상시킨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답은 뭘로? B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얘가 B번이죠? 그래서 이제 A는 아니었던 거고. 그러면 C는 어떤가? C. Its premiere elicited a tepid response from the audience. 자, its premiere elicited a tepid response from the audience 라고 돼 있어요. 일단 단어가 조금 어렵습니다. its premiere 초연이 elicited. 자, elicit. 일단 elicit. elicit 뜻이 뭐죠? elicit. 여기 ELICIT elicit. elicit. 이거는 T까지 elicit. 이건 끌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Elicit. 그러니까 이 초연이 끌어냈다. 뭘 끌어냈습니까? Its premiere elicited a tepid response. A tepid response. 이건 이 단어도 조금 그 리스닝에 나올 만한 단어가 아니긴 한데 이 tepid 같은 게 이제 이게 미지근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반응을 이끌어냈다. 자, 그 미지근한 반응이었나? 이 부분은 지금 어디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죠?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지금 노트 테이킹한 걸 봤더니 어디? 다 인기가 많았죠. 그렇죠? 초연했을 때 인기가 파퓰러했다. 그러니까 이제 뭐 10원은 뭐 우리 노트 테이킹한 거에 기본해 봤을 때 이거는 오답이다. 오히려 illicit, tepid 요 단어 때문에 C 초이스가 지금 어렵게 느껴진 거였습니다. 결론은 이제 이게 단어 문제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D번은 From the audience D. Its popularity with modern orchestras has continuously waned. 자, 일단은 popularity with modern orchestras. 자, 이 부분도 결국 지금 어디에 가고 있는 거냐? 여기 modern orchestra가 여기 있죠? 지금 이 부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 근데 얘가 continuously waned라고 씁니다. waned. wane. wane은 뭐냐? 이거는 요거예요. 예. 이게 무슨 뜻이죠? 줄어들다라는 뜻이에요. wane은. 결국 이건 뭐지? 반대를 뜻하는 말이 되는구나 라고 챙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D번에 대한 근거는 아이고. 디번에 적은 거는 지금 여기 있었고요. 자, 지금 뭐 했나? 각각의 A, B, C, D 내가 노트 테이킹 한 거에서 지금 초이스가 언급하는 부분이 어디 부분이었는지를 한번 리뷰하실 때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는 거. 아, 이 부분이구나, 이 부분이구나, 이 부분이구나, 이 부분이구나. 결국 A, B, C, D가 다 지금 언급이 돼 있죠? 언급돼 있는데 올바른 언급한 건 B 부분 B였기 때문에 얘가 답이 된 거고 다른 것들은 답이 안 되는 부분이었죠. 오케이? 그래서 이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듣는다고 이게 실력이 오르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많은 노트 테이킹, 많은 쉐도우 스피킹으로 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